있습니다. 수소 용제 안전벨브는 가연변과 파열판을 병용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용기의 안전벨브 문제예요. 이제 하나씩 보는 거죠. 13번의 답은 어차피 1번인데요. 용기에 가스는 꼭 사고가 두 가지죠. 폭발 아니면 중독 질식이에요. 근데 용기가 중독된 것은 아니고 용기가 폭발 일으키는 거죠. 폭발 일으키는데 폭발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화학적인 원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원인이 있죠. 화학적인 원인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화학 반응은 연소가 된다든지 분해가 된다든지 또는 뭐 화학 특별한 금속과 만나서 뭐 폭발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너무 오랫동안 저장했더니 중압이 되어서 서로 중첩 떡져서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누설이 됐는데 공기 중에 뭐 다른 가스하고 섞였는데 불을 대입도 안 했는데 햇빛을 받아서 상온 상태에서 그냥 촉매작용으로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것 등등이죠. 이게 화학적인 폭발이죠. 그러나 용기 자체가 그냥 터지는 것도 있죠. 이게 뭐냐? 물리적인 폭발이죠. 물리적인 폭발의 원인은 전부 다 대부분이 뭐예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폭발입니다. 압력이 초과됐다는 거죠. 속이가 부피가 팽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거예요. 물론 압력이 초과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압력이 초과되는 것은 뭐 과충전됐다 이럴 수도 있죠. 충전이 너무 과해서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급격한 뭐가 이루어져? 증발이 속에서 이루어져. 기화가 용기 속에서 가스가 액화된 것이 급격하게 이렇게 됐어요. 액화일 때 말입니다. 액화일 때. 또는 부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때요? 두께가 감소가 됐어요. 두께가 줄었어. 그러면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멀쩡한데 재료가 특별한 조건에서 취약해지는 성질이 있어. 취성. 재료 자체는 멀쩡해. 용기 자체는 멀쩡한데 취성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쵸? 가령 저장 온도가 0도 밑에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네 가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압력 초과가 됐다, 터졌다, 압력 못 견디고 터졌다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먼저 과충전이 됐다. 압력이 오버되는 거죠. 초과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 압력을 지키도록 돼요. 충전 압력과 충전 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기체로 컴프레이서로 눌러서 압축계수를 저장하는 경우는 일정한 충전 압력을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충전 양이에요. 충전 양. 일정한 충전 양을 지켜야 돼요. 그쵸? 용기나 탱크는 충전 양을 액화일 때는 몇 퍼센트예요? 90%만 충전해요. 10%의 안전 공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 어떻게 철판으로 만들어진 용기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래서 충전 압력과 충전량을 지키기 위해서 독성가스 같은 경우 특별히 과충전 뭐예요? 방지장치가 되어 있어서 충전 압과 충전량이 오버가 되면은 다시 바이패스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게 과충전이 방지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긴급 차단도 하고. 그 다음에 급격한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충전을 했어도 급격하게 증발하면 안 되죠. 열 침입을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저온 같은 경우는 뭐래요? 단열 용기를 써요. 초저온 용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단열 처리를 합니다. 이중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럼 초저온 용기가 일반적인 뭐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용기 표면 온도가 제한이 있어요. 알겠죠? 몇 도? 40도. 보관할 때 4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용기 표면 온도가 유지가 안 돼 또는 탱크가 유지가 안 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주변에 막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뜨거운 열이 막 전파가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 살수장치. 아니 보면 살수장치 기준이 나와요. 탱크를 야외에 저장되는 가스장 탱크에는 상단에 보세요. 스프링클러처럼 살수장치가 있는데 물을 뿌려줘서 용 탱크나 이런 데를 표면을 다 적셔줘요. 예,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짜투리로 막 떨어져 있는 지식인데 이게 왜 생겼지? 와, 이 복잡해. 기준이 너무 많아. 그 기준은 전부 다 어디로 결론이 나 있어요? 어디로 결론이 나 있는 거야? 폭발 방지예요. 폭발 방지. 터지는 거 방지예요. 그러니까 가스는 전부 다 둘로 나눠져. 폭발 방지냐? 중독 사고 가능성. 그거 아니면 사고 날 게 뭐가 있어요? 바텔이 안 되는 거? 그건 돈이죠, 그건. 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화학적인 폭발은 그동안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많이 했잖아. 뭐 했어요? 연소 폭발이 있다. 은해 폭발이 있다. 또 뭐 했어요? 중화 폭발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화학 폭발이 있다. 또 뭐가 있죠? 성내 폭발이 있다. 이런 것도 규정에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 촉매 폭발 당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촉매 폭발에 언급된 가스는 동일 차량에 적재 못해요. 그냥 과학적으로 배운 게 아니야. 그게 규정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알겠죠? 연소 폭발 방지하는 거죠. 뭐예요? 방금 전에 문제 풀었던 가연성 가스와 전위성 가스는 서로 용기별로 어때? 마주보고 싫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서 일반 저장소가 있을 때는 가연성 가스 용기는 가연성대로, 저연성은 저연성대로 가운데 격벽을 넣어서 별도의 저장실에 저장해야 돼요. 그 기준이에요. 규정이란 말이에요. 왜? 뭘 방지하려고? 연소 폭발 방지하려고. 그쵸? 그리고 어쨌든 간에 폭발이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일어나면은 폭발에 대비해서 뭔가가 설비가 있어야 돼요. 폭발하는 폭발력, 파편 뒤에 튀지 않도록 방호벽 해야 되고요. 폭발을 일으킨다 해도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작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는 폭발에 방비한 방폭 설비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규정이 아니야. 전부 다. 전부 다 어떻게 초점 맞추는 거야? 폭발. 이게. 폭발이 아니면 뭘로 초점 맞춰야 이제? 중독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너무나 규정이 잡다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왜 생겼지? 아 이러면 이게 사고 터지는데 뭔 사고죠? 폭발 사고 아니면 중독 사고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관을 줘서 규정을 이미지화를 시키면은 훨씬 빨라요. 공부하는 게 빨라요. 이게 왜 생겼는가 금방 알아요. 이게 뭔 목적으로 용도를 금방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법제처 자료 같은 거 보면은요, 법령 규칙에 별표들이 나와 있는데, 막, 뭐, 10년 전, 5년 전, 뭐, 한 15년 전, 10년 전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그쵸? 안 그래요? 금방 얼마 안 되잖아요. 그때 법제처 규정도 별표하고요. 지금 보면은 천지차이에요. 그때는 요만큼 됐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자격증 보면 옛날 사람 이야기 듣는 거 절대 아니라고. 옛날 정보밖에 몰라요. 자격증 딴 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0.1% 기술사를 공부,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 빼놓고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현장만. 오히려 공부할 때 더 많이 알아요. 현장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숙달이 돼 있어, 손이.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옛날 규정이 이만큼이었어. 지금은 이만큼이에요. 옛날 공부는 이만큼 하면 됐어. 지금은 이만큼이야.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자꾸 옛날에 이랬는데 자기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옛날 건 다 잊어버리세요. 알겠죠?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규정도 많아져 있고 세부적으로 돼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현장에서 자꾸 사고들이 터지는 거야. 뭔 사고 터지는 거죠? 폭발과 중독 사고가 자꾸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분화되고 더 치밀해지고 더 강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의 목숨에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면, 무엇에 연관이 없다면? 생명에 큰 관계가 없다면, 주로 무엇에 관계가 있다면?
발전의 관계가 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화되는 쪽으로 돼요. 그것은. 그래서 고압가스법은 완화가 안 되고요. 잘 오시가스 사업법,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사업에 관련된 LPG법과 오시가스법주의가 고유처럼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규정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 옛날에 답책, 초반에 책 보니까 답이 몇 센치더구만. 근데 이번에 시험이 나오면 그 센치가 달라져 있어요. 규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쪽은 살짝살짝 변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원천적인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을 목숨으로 해서 법령 규칙 별표로 만들어 놓은 고압가스 법에서는 거의 다 변동이 없어요. 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시가스나 LPG도 고압가스법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돈을 조금 얹은 것 뿐이지 진짜 목숨에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사업을 위해서 완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걸 테두리를 알고 공부하세요. 부시 두께 감소. 부시 빼는 걸 두께 감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재검사를 해, 항상. 알겠죠? 용기를 뭐 한다고? 재검사. 검사, 재검사를 받아서 사용 연한을 줘요. 사용 연한을 줘. 통과하면 사용. 다시 또 자동차 검사하고 똑같아요. 계속 검사가 돼요. 그래서 두께가 얇아졌는가 안 얇아졌는가 검사를 하고요. 주로 재검사를 할 때 외관 검사하고요. 알겠죠? 부식이 된 데가 있는가 없는가 도색 상태 검사 같은 거 하고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항구 증가율이라는 것을 해요. 항구 영원히 증가하는 거. 압력을 가해봐 가지고 부피가 늘어났어. 부식이 많이 되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그게 잘 풍선처럼 부풀어요. 압력을 집어넣으면 다시 원상복귀가 안 돼. 그 늘어난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원래 체적의 몇 프로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항구 증가율이라고 변형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용기가 압력을 못 견디. 그 프로테이지가 대부분 10% 이내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압력을 갔을 때 변형이 되는 게 10% 이내. 재검사를 통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암모니아나 염소 같은 경우는 부식 여유 두께, 부식 여유 치수를 줘요. 1, 2, 3, 5. 기억나시죠? 아예 규정을 지어놨어. 부식될 것을, 두께가 얇아질 것을 고려를 해서 아예 이렇게 지어놨다. 취성방지. 가스별로 용기 재료라든지 또는 금속 접촉하는 설비 재료를 규정을 해놨어요. 알겠죠? 건조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규정을 해놨어요. 가스별로. 독특한 성질 때문에 취약한 성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얇아지는 거. 예를 들면은 수소 H2다. 이것은 탄소광을 사용은 절대 금지해요. 왜? 탄소광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취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탄소광 못 써요. 일반 철판에. 뭐만 자겠죠? 뭐 뭘 쓰냐? 크롬광을 사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스가 한두 개냐고요. 원리를 알아야겠죠. 네. 근데 이런 것을 막연히 두드러 패듯이 막상 훔치시로 외우면은 머리가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머리가 폭발해. 머리가 폭발해. 그래서 꼭 결석하고 많이 빠지는 거, 이 자체가 이게 제가 권장치도 않지만 수업을 할 때 제가 강조를 해서 칠판에다 넣은 것들 설명을 해준 걸 들어야지 여러분 이해가 더 빨라요.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거 안 새겨져요. 이유. 관련 문제 아무리 주식박죽 봐도 정리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저는 하는 것이 하나하나 나오면 다 원인과 결과, 이게 응용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 다 추려주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추릴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추려진 것을 다시 자세히 밑바닥부터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해요.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야지 좋지. 왜 여러분이 혼자 운전대 앉아서 낑낑대고 모르는 길을 혼자 운전해서 가려고 하냐고. 내가 앉아서 다 안내를 해준다는 거.
알았죠? 예. 잘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어요. 출석 잘 해서. 그리고 제가 혹시 졸지도 모르니까 옆에서 좀 깨있어요. 주야장 차 자지 말고. 어?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죠. 자, 이게 지금 안전벨트 같은 경우, 자, 압력이 초과됐다, 과충전,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압력이 초과되면은 이건 예방이에요. 다 예방이죠. 이건 예방이에요. 근데 예방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 압력이 넘어가면 어떡할 것이냐. 그만 가. 터지기 전에 압력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안 되죠. 요건 예방적인 조치야, 이쪽은 다. 근데 넘어서 그러면은 초과압력을 배출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초과압력을 어딘가 밖으로 배출해서 용기 자체가 찢어지고 터지고 폭발되는 걸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전장치라고 하는 거야. 안전장치. 용기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거예요. 예? 안전밸브라고. 안전장치 종류 중에 안전밸브가 대표적인 거예요. 스프링식. 터지는 각판식으로 되는 거예요. 파열판식. 뭐가 내리는 가용전식. 가용전이라고 하는 거 용이 용융된다. 용융된다. 저는 마개일 때 전자 쓴다 그랬죠? 마개 전의 한자로. 그래서 가용 마개식 해도 돼요. 영어로도 마개 구멍 뚫린 데를 꼭 막아놓은 것을 플러그라고 그래요. 여러분 콘센트에 끼워놓잖아요. 플러그. 그래서 가용 플러그. 용융 플러그.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스프링 파이프와 가용전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스프링식을 사용한다. LPG예요. 그 다음에 파열판을 사용한다. 이것은 압축가스는 전부 다 파열판입니다. 압축에서 저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산소기체, 수소기체, 질소기체 등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압축가스, 압축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파열판 종류를 사용합니다. 가용전을 사용해요. 녹아내리는 거. 아세틸렌 대표적으로. 아스테렌 염소 이런 것 등등입니다. 혹시 프레용도 있으면 프레용 같은 것도 사용합니다. 프레용 냉동기에 부착된 프레용 같은 경우도 가용전을 사용합니다. 응? 수액기 쪽에 고온 쪽에 작용돼요. 자 그러면은 초저온 용기는 뭐냐? 스프링과 조합을 스프링과 파열판식을 두 개를 다 조합해. 이것은 초저온 용기. 초저온 연기를 무엇을 저장하느냐는 그 달려있죠. 그냥 초저온 연기는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알곤 이런 것 전부 다 초저온 연기에 속하죠. 그래서 19번에 지금 13번에 나와있는 문제 1번 수소용기 안전벨브는 가용전식과 파열전식을 병용한다 같이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수소용기는 그냥 압축가스 기체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파열판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 용기의 밸브는 오른다 써야 돼. 이거 혼동 많이 하는데요. 아니 가연성이니까 왼나서 하냐? 아 왼나서만 외웠어. 정확히 구조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자 보면은 여기 약간 돌출되어 있고요.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통이 이렇게 어깨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깨라고 그래요. 뭐라고? 어깨라고 해요. 어깨. 설마 이게 몸이겠어요? 이게 어깨, 이게 몸이죠. 어깨에다가 뭘 쓰냐면은 이걸 각인을 해서 각인. 어? 알겠죠? 각인. 새긴단 말이야. 조각으로. 꼭 들어가게 음각을 새겨서 뭐 충전 질량, 충전 압력,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한 압력 뭐 이런 거 등등을 다 표시를 해요. 알겠죠? 뭐 TP, 테스트한 뭐 충전 FP, 필 프레저 뭐 이런 거 등등을 표시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나중에 이제 각인하는 사항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약자로 써서 나와. 여기다 생겨놔요. 그리고 이게 밸브가 있죠. 이게 용기 밸브고요. 여기가 뭐요? 충전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충격 많이 이렇게 좀 막혀 있는데 볼로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압축 가스 같은 수소 용기, 산소 용기는 여기가 뭐요? 소리가 박판이 이렇게 끼워져 있죠. 마개로 딱 막 이렇게 이제 나사로 조여져 있고 박판이 끼워져 있어. 탁 터지는 거죠. 이게 압력이 초과되죠. 그 충격분은 가연성일 때는 가연성은 뭐예요? 외나사예요. 이게 여기가 외나사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가연성은 다 외나사인데 암모니아하고 브로마메탄은 애외예요. 알겠죠? 애외. 그리고 용기 밸브 위에 요거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서 가스가 나가고 멈추고 하는데 용기 밸브는 모두 오른나사예요. 수도꼭지하고 똑같아. 왼나사로 끌리는 거 없어요. 왼나사는 여기만 돼요. 충격기. 충격구 아니고 용기 밸브는 무조건 오른나사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가연성이 오 맞아 수소 왼나사야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연기 밸브는 오른나사에다 맞는 소리죠.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보기 3번 수소 가스는 피로카를 시약을 사용한다. 품질 검사 세 가지 한다고 그랬죠. 네. 산소는 뭐예요? 옹 암모니아 시약. 수소는 피로카를 또는 하이드로셀타이드. 그다음에 아스피레는 뭐예요? 아스피레 다리안 황산. 또는 브롬 시약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테인의 순도도 산소는 99.5%, 수소는 98.5%, 아스피린은 98%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죠? 3번, 보험용 용기 색깔이 보색이 주황색으로 한다. 맞죠? 네. 자, 문자 색깔은 N만 하면은 백색이에요. 왜 그럴까? 고압가스 용기 색깔을 보면은 암모니아만 흰색이지 나머지는 흰색 없죠? 나머지는 흰색 없죠? 네. 산도 구름 달점 산에 올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산소 녹색이에요. 구름 탄청 산에 탄산가스 청색이에요. 다 진한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고. 거기에서 색깔을 진한 바탕색이기 때문에 시커먼색으로 글자를 쓰면 잘 안 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뭐다? 흰색이다. 일단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검은색을 써야 딱 튀는 게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아세틸렌 같은 경우도 파이로에 띄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는 게 있어요. 특별히 LPG. LPG 보면 LPG 뭐라고 쓰여 있어요? 색깔이? 적색이에요. 적색. 빨간색으로. 아시겠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다.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용기 색깔 또 문자 색깔 할 때도 합니다. 아무튼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가스통에 바탕이 진한 페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뭔 가스다라고 가스 명칭을 쓸 때 색깔은 대부분이 뭔 색이다? 대부분이 뭔 색? 백색으로 쓰여져 있다. 흰색으로 톡 튀게 대별되게 대별 있다. 금방 구별되게 써져 있다.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13번에 틀린 거 고르시오. 수소용기 안전별로는 어떤 걸 사용한다? 파일판을 사용한다. 이거 한 가지만 씁니다. 이런 소리예요. 압축가스는 다 파일판을 사용한다. 답 1번이 되겠죠?